바로 여기, 여기. 우와. 우와. 바로 여기야. 우와. 아니 이게 진짜 뭐 방송 촬영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다. 보다 더 좋은 장면인데 수성 화산이 걸려가지고 생긴 이 저 섬 이름이 뭘까요? 저 섬은 바로 제 당당히 알고 있어 바로 우도입니다. 우도. 우도지 우도 제주도 아니 우도지. 그거 어떻게 몰라요? 이거 바로 반대편에서 보면 정상 일출봉이에요. 아, 형 뭔데요? 섬 하면은 섬 속에서. 대마도 대마도. 우와! 그거 아닌가요? 자, 제주도의 달력을 떠올려. 저 섬은 차귀도란승. 차귀도. 차귀도. 바로 저 차귀도도 수월봉과 같은 시대에 1만 8천 년 전에 형성된 아주 화산. 수성 화산. 수성 화산. 아, 그럼 저기 화산인가요? 그렇죠. 와 대박이다.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 진짜 이 멀리서 보는 것만도 참 만족스럽지만 진짜 저 가보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특별히 안내를 한번 해볼까? 네. 자, 그러면. 아니, 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오늘 나를 믿어서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면, 진짜요? 오늘. 우리 그냥 뭐 자기도 구경 한번 해라 실컷 뭐 아니 뭐 미션 뭐 수영해서 가기 뭐 이런 건 아니죠? 되게 있으면 나 날 따라오세요. 네 자, 자기도 자기도 한번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누운섬도 있고 네? 저기 시시리섬도 있고 저쪽에도 메바이도 보이네. 메바이? 메바이? 네. 광경은 진짜 자연 광경. 이거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많이 보셔야 될 텐데. 그럼 이곳에는 뭐 역사, 문화, 신화, 특히 지질. 여기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2010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분화구가 바로 이 바다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보면 자기도 우도처럼도 똑같이 일출봉은 약 5천 년 전에 분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만 4천 년, 8천 년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가 자기도. 와, 진짜 좀 힘들긴 해도.
와, 여기 보이는 이 광경, 이 전망을 딱 보니까 아, 다 위로받는 느낌이야, 지금 진짜. 아, 행복해. 냄새가 완전 시원하고. 네. 이게 사람이 없는 무인도다 보니까 이 자연이 그대로 또 살아있고 네. 약간 뭔가 훼손되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나 진짜 어. 자주 오고 싶다, 진짜로. 예. 막 공격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훼손되지 않는 건 사실인데 저 이 퀴즈 하나 낼게요. 무인도. 였을까 사람이 살았을까? 지금까지 계속 무인도 무인도 네. 얘기했고 지금 올라오는 동안 사람의 흔적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사람은 안 살아.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 여기 사람의 흔적이라고 딱 뒤에 이거. 이거 화장실. 이거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만도 하나도 없는데 뭐. 예. 무슨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고 싶네요. 아, 근데 예. 터기도에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네? 네. 아니, no way. No way. No way. 잘, 이거 얘 뒤에 보는 예, 화장실 터가 아니라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이 건물은 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건물이 그렇죠.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람이 살았냐면은 네. 1974년에 74년이요? 네, 제주도에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어. 간첩. 간첩이 주자도로 3명이 올라와. 후로 이렇게 자그마한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철거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니까. 간첩이 왔으니까. 위험하니까. 아근의 간첩이 뭔지 알아봤어요 혹시? 또 이런 작은 차기도 노슬픈 역사 따로 있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뭐. 그래서 쭉 그 철거령이 계속 지속되다가 네. 2010년에 여기 세계 지질공원 되잖아요. 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질공원이요. 그래서 개방되지. 지금 이제 관광객이 예. 볼 수 있게. 그렇죠. 멀리서만 봤는데 네. 또 직접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또 넓은지도 몰랐고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 아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야, 무슨 청정바람이 우리를 반기네. 아, 쌤, 근데 아까 전에 뭐 차기도 매바이랑 뭐 관련 있다는 게 왜 얘기 안 해주시고? 그렇지. 네. 차 씨도 귀 씨도 살았던 건 아니고. 네. 네. 차범근 아니에요. 이 매바이와 전설이 관련된 전설인데 매바이? 옛날 송나라 때, 송나 중국 송나라 알죠? 네. 당나라 전에 송나라 때 송나라 조정에서 점괘를 봤더니 송나라를 쳐들어올 만한 위인이 태어났는 거죠. 위인이 태어났다고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그런 전개가 나와서 지금 태어났는데 위인. 예방서 지금 태어났는데 위인. 예방하기 위인은 나중에 말이 없어. 아, 기다려. 제주도의 지맥, 혈맥, 수맥을 끊을 수 있는 그 풍수 지리사인 호종단을 보냅니다. 호종단이요? 네. 호종단. 제주도에서는 소맥은 알아도 지맥, 수맥. 자, 위인은 말이 없다. 거기에 인물이 태어날 만한 곳 지맥, 수맥, 혈맥을 끊어요. 산망산 앞에 있는 그 용머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오니까 이 배를 타고 여기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아,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사람 있네요. 네,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한라산 신령님께서 노해에서 내로 변장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떠나가는 그 호종단이 탄 배를 침몰시켰다. 예. 그렇죠, 침몰시켰다. 자, 사단할 차자죠. 네, 사단할 차. 귀향할 귀자입니다. 아, 귀향을 사단했다. 그렇지, 아~ 송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차귀도예요. 아, 근데 여기 바위도 좀 독특한 모양이 있네요. 어, 그렇죠. 바로 저게 뭘로 무슨 바위처럼 보여요? 저기요. 네. 저 제주 돌바위요. 돌바위. 예. 하루방. 하루방. 예. 저것을 우리는 제주에서는 옛날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군석이라 그랬어요. 장군석이요? 예. 여러분들 설문대 전설 아시죠? 설문대 할망전설. 네. 아들이 500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저게 지질학적으로 네. 수성화산 들어봤죠? 네. 네, 수성. 바다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도 맨 위에 그 용암액하고 막 섞여. 그래서 막 고열에 제일 고열에 고열. 그래서 뛰쳐나오는 게 그게 송이에요, 송이. 아. 그럼 그 송이가 저런 거예요? 송이도 보이잖아. 그 빨간 목걸로 막 깨는 것 같은. 동기는 피부 얼마나 좋아요. 경관에도 좋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송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 송이 아니에요? 그 송이에요. 그 송이 그 송이 맞죠? 그 고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 다공질에다가 다음에 이 공기가 잘 되고 그다음에 살균 항균성이 99%예요. 아, 맨발 타내겠네요.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네. 관광객들 막 몰려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설도 만들고 네. 이렇게 네. 과학적인 근거에서 지질학의 네. 보고가 바로 이거죠. 역시 자기도. 네. 네. 아니, 송신님 자기도도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아니, 뭐 더 재미 많이 있죠. 어디요? 뭐, 아까 저쪽으로 왔을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기 뭐 또 보이네. 난 돌아가고 싶은데. 예, 같이 갈까요? 네. 자, 가보시죠. 동산으로 네.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선생님 진짜 여기가 그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500장군이 있었던 곳이라서 그런지 좀 뭔가 이렇게 다양하지 예, 막 식물도 다양한 것 같고 뭔가 신비롭고 나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예. 예. 아까 선생님은 여기 수박 농사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나 수박이 남아 있을까? 혹시나 수박 없어요. 네. 예. 귀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한 미션이요? 바로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이 무엇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 하나, 둘, 셋! 네! 이게 뭐야? 피디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보이는 사진은요. 이거 차기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식물인데요. 과연 그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딱 봐도 이게 만약에 콩이라고 가정했을 때 녹색콩 아니면 완두콩 아니냐고. 이건 약간 제작진의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무리수가 있네요. 예. 많이 배려한 거지. 예, 많이 배려한 거죠. 저희들의 수준을 배려했기 때문에 녹색이니까 1번이 녹색콩이 정답이지 않을까. 예, 맞지 않을까요? 예. 아니야. 그 이유가 있네. 쉬우면 이렇게 낼 리가 없잖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킹콩이야. 킹콩! 아! 닮았어. 근데 저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네. 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킹콩은 절대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사람콩. 예? 아, 동물콩. 동물콩? 해녀콩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본 적 없어가지고. 해녀콩이요? 해녀콩이라는 건 나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예, 정답은? 이 콩도 그 척박한 곳에서도
어떤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콩을 열매를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해녀콩이랍니다. 해녀콩이요? 해녀콩이라는 게 있구나. 네. 오늘 사실 정답을 맞혔으면 네. 차기도의 명물인 김치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오늘 정답은 선생님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눠드리지. 바꿔. 나 해녀콩 맞춰가지고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 자, 그리고 말이야, 섬에는 뭐가 있죠? 섬에는 일단은 네. 바다가 있죠. 섬 주변에 바다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바다로 오가는 개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그렇지. 저희 우도 갔을 때도 등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탬프 찍고. 우도에 1906년에 네. 세워진 등대가 있는데 여기도 등대가 있어. 여기? 저기 오인사 한번 가봅시다. 저 등대 아니에요 혹시? 맞을 것 같아. 오! 자, 저 동산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동산 되게 높네요. 높아. 그래서 지명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힘내. 야, 힘내. 헐렁헐렁하며 볼락볼락, 제주말로 볼락볼락이라 그래. 볼락볼락이요? 네. 둘이 막 흘러벌떡 막 숨이 찰떡에 제주말로 볼락볼락 한다 그래. 볼락볼락? 볼락볼락 진짜. 볼락볼락.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들어봐요. 올라오자 올라오자. 여러분들이 올라오려니까 힘이 들기도 했어요. 네. 저기서부터 쭉 올라왔죠. 이 언덕을 볼래기 언덕이라고 합니다. 볼래기 언덕이요? 네, 볼래기 언덕. 올라올 때 심정이 볼락볼락하니까 여기 볼래기 언덕이라고 하는구나. 아주 우리 선임들이 재미있게 말을 붙였죠? 귀여운데요? 네. 볼래기 언덕. 선생님, 저기 앞에 보니까 등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래. 좀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그렇지. 예. 자, 등대까지. 영상 보니까 힘이 넘치네. 야. 드디어 정상에! 그렇지. 드디어 정상에! 무려 1950m! 너무 멋있는데요? 100이! 1870m를 빼! 80m! 야, 정상! 80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볼락볼락. 아, 이거 중간에 보니까 볼락볼락 하던데 진짜. 야, 정상에 오니까 힘이 막 넘치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 동네가 등대 모양은 아니고 뭔가 옛날 유럽에서 성 같은. 성 같은. 성루. 성루. 선생님, 근데 이 무인도에 어떻게 이 등대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우도는 1906년부터 차차차차 해서 지금의 등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정확히는 1957년. 57년이요? 네. 네, 사람이 여기 저기에서 그 짐을 져가지고 여기까지 저올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접 이거 마을 사람들이 그렇지, 마을 사람. 이 그래서 요 언덕을 무슨 언덕? 볼래기 언덕. 그렇지. 볼락볼락. 네, 힘이 볼락볼락하니까 볼래기 언덕으로 이런 명명을 지은 거고. 네, 이거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지어진 것이 그대로예요. 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차기도에는 네. 이 지금 이 등대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또 등대가 또 없나요? 있지요. 또 있어요? 그렇지. 어디 있어요? 현재? 1800년도 후반. 1800년도요? 아주 오래된 등대예요. 기념비적인 등대가 저기 있답니다. 아, 그 의미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등대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죠. 네,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선두. 블록블록. Can you be my heart?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등대 있다고 해가지고 등대로 본다고 했는데 바로 예. 아, 그 도대뿔이라고 한 등대가 네, 더 오래된 등대? 네, 네. 예. 그거 어디 있나요? 그거 어디예요? 바로 또 어? 예? 누구요? 이거야 뭐야? 라고요? 나 이거 기념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 막 차기도로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아니었네.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일부러 여기 왔는데 이제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에 어부들이 오게 되면 횃불 들고 왔어요 밤에. 아 잘 들어오라고. 그렇지, 방향을. 네 길을 잃자. 네, 횃불 하다가 시대가 지나가지고 다음에는 갯불이래. 갯마을에 불을 써 네. 갯불을 넣는데 다음에 도대불이건데 도대불이 생긴 지는 뭐 여러 사람이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일찍 한 거는 1800년대 후반, 아~ 요거는 1900년대 중반, 1940년 전후에서 세워졌다 그래요. 네, 석유가 귀하기 때문에 뭘로 붙였을까요? 석유가 없으면은 우리 그 이런 코기름, 대기름 거. 똥으로도 하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똥으로도 말. 뭐 말똥 이런 거? 네. 말똥. 생선 기름. 아 생선 기름이요? 생선에 기름이 있어요? 오메가3 이런 거요? 석유가 비싸기 때문에 생선을 끓여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생선을 끓이면은 기름이 되는 거. 아 그때 떠오르는 그 기름 같은 걸로? 예. 아, 그 기름으로? 우와 진짜. 어쨌든 진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제 오늘 수월봉. 또 차기도. 차기도. 참 이곳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겨져 있는 그런 곳인데 어때요? 오늘 우리 MC들 보셨습니까? 되게 아름답고 다 좋았는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좀 쓰레기들이 좀 떠밀려와서 좀 쓰레기들. 그래. 그런 거 그냥 이제 좀 부서서 이렇게 좀 나가면. 그래, 형 아까 분명히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아니야? 네. 일리지적인 네. 해양 쓰레기 네. 참으로 많아요. 오늘은 진짜 무인도까지 가니까 제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면 제주도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이 상상돼요. 그래서 그림은 바로 그림을 그리고 싶네요. 아 그래 빨리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차기로 더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남자 수월봉으로 가요. 원 아트 아 원 투 쓰리 포 수월봉으로 가요. 아 차기도로 떠나요. 우리 함께 떠나요. 다 같이 소리 들.